자, 이번에는 불우하게 살다가 어느 여성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을해년에 정해월에 이민월에 이민일주에 자, 얘가 연월일. 자, 연월일시에 사주 팔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면, 첫 번째는 이 사주가 어떤 경인가를 판단해 본다면, 이 사주는 임일주가 희월에 태어나다 보니, 격을, 자기와 같은 세력을 따 보니, 이 사주에서는 걸록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, 예, 이 자체에서 본다면은 이 임수와 정화가 만나면은 이 정화와 만나면 보편적으로 목으로 화해서 화객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희월 자체에서는 목 기운이 수생목으로 올라오긴 하지만은 그 목의 기운이 야간한데 이 시상에 경금이 있어서 화객격을 이루지 못하고 과학격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화과 화객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는 예를 들어 무게가 만나서 화로 변한다든가 정화 임수가 만나서 목으로 변한다든가 병화 신으로 만나서 수기로 변한다든가 그 자체의 일관과 새로운 거 하나의 천간의 글씨가 만남으로 해서 이격 자체가 변해가는데 그것을 화기라 그러는데 이 사주에서는 화기가 되지 않고 과화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의 기운을 본다면 자, 10월에 임수가 물이 아주 범람한 형상인데, 시상에 경금이 또 금생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, 물이, 너무 넘치는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이 물줄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글씨를 쓴다든가, 아니면 물을, 기운을 설기를 시키는 목을 쓴다든가, 그런 의미에서 둘 중에 하나의 용신을 잡아야 되는데, 많은 물은 이 댐으로서 막을 수가 있겠지만은, 이댐 자체에 기운이 약해버리면 그 물이 오히려 넘쳐서 댐이 부서지는 이치와 같이 이럴 때는 그 물줄기를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자체 하나의 용신을 잡는 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노도와 같이 물이 범람할 때는 이 임목 자체에서 인의 한목으로 목의 기운으로서 이 물을 설기를 시켜줄 때 가장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자체 운명을 분석을 해본다면 이 사주는 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연월에 가서 부모궁에 가서 이렇게 물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부모덕이 약간 야그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재성인 이 아버지 자리에서 이 정화가 정임 한목으로 이 목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운이 약간 야그다. 아니면 어려서 운이 안, 뭐 잘못 만나게 되면 부모를 일찍 예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예, 반드시 운 자체가, 이 용신 자체가, 이 목을 의지하기 때문에, 이 목운을 만날 때는 사주가 순탄대로가 되지만, 목운을 만나지 못하고, 금수운을 만나면은 기신운이 되어서 아주 극도로 고생하는 이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을 쭉 본다면은, 초년에 이 무자 기축에는 하나의 이게는 북방, 자축이라는 하나의 수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, 어려서부터 그 운을 만나지 못하여 이 사주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고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그 빈고한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사람 자체에서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그 운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건져낼 수가 있고, 그 운이, 나쁜 운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 자체도 부서짐으로 해서 사회에 안 좋은 행실이 일어난다든가, 아주 어려움에 처한다든가, 그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체에서는 보면, 그래도 이 임수가 해수 자체의 뿌리가 튼튼하고, 자기 의지는 아주 견고합니다. 그래서 또 인술이라는 화의
삼합의 의미가 있어서 이 화가 살아나게 되면 이 사주는 재물 또한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축운에서는 어찌됐든 이 초년운에서는 이 사람이 운이 빈약하여 고생을 했고 또 경금 자체에서는 또 물이 생해져 버리니까 오히려 목을, 용신 목을 그거는 글씨가 와서 고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. 뭐 이런 시기에서는 보편적으로 건강도 약하게 되고 그 사주의 기운이 약해서 흐는 일마다 성사되는 일이었고 백사가 무성하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매사에 흐는 일마다 곧 실패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인대운이 옴으로 해서 이 사주는 전반적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되다 보니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운로가 서서히 평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시기에 보편적으로 결혼을 하든가 이 시기에 사업을 하신다든가 뭐 조그만 가게를 운다든가 그러면은 이 성사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보편적으로 또 이런 금이 왕한 시기에 무엇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실패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주는 어찌됐든 성격을 보더라도 이 임일주, 임계일주는 수의 의미가 뭐냐면 지혜를 의미하는데 보편적으로 이 남녀에서 임계일주들은 성격 자체가 지혜를 의미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아주 영리하다. 아니면은 또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꼭 머리가 영리해서 지혜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이해심이 두터우고 사람과 사람 대인관계가 완만하다. 그러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너무 또 물이 범나오면은 자기 아집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에 쌓여서 또 대인관계가 불편한 일도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 자체에서는 을로와 임목대운서부터는 운이 살아나기 시작하여 뭐 가정이 일로 번창할 수 있었던 운명인데 결국 이 사주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본인 자체가 강건하기 때문에 활동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이 하나의 이 목이라는 기운은 뭐냐면 내가 수생목을 해서 내가 기운을 설토음으로 해서 괴물이 살아나오기 때문에 이런 운명은 사회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.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체가 이 본인 스스로 이 왕성흑기에 또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도 있는 여성적으로 타입으로 태어나고 또그 인연이 임묘진 여기서부터 용신운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업적으로 나간다든가 어떤 하나의 이 금전의 변화가 나타나서 재물에 대한 그 흐름이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분 여성도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하나의 여명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운명이라는 것은 이 짜여진 사주 내에 8자 그 자체가 운명이라고 봤을 때 결코 이 운이 받쳐줘야만이 이 운명의 빛을 낼수 있는 것이고 이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결코 그 운이 없다 보니 그명 자체는 소멸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명은 약간 뒤지더라도 운을 잘 만나는 사주는 사회에서 큰 흐름을 타는 것이고 명은 아주 좋은데 운을 못 만나면 그 사주는 오히려 명으로 좋음으로 해서 사회하고 안 맞기 때문에 동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관을 한다든가 또 사회하고 격리되어서 살아간다든가 그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편적으로 명은 좋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뭐 승승장구가 살다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대운이 10년 주간을 하는데 한 40여 운에 가서 명과 운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사업이 아주 시들어져서 뭐 크게 실패의 시련이 밀려왔을 때그 사람은 거의 뭐 폐인이 되어버린다든가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면은 아주 불행한 길을 걷게 되겠죠. 그래서 이 명은 약간 야극에 태어나더라도 운기 자체가 아주 호운으로 달려준다면 그 사람은 뭐 실례로 본다면 사회에서 어떤 가난한 극빈한 가장의 초년에 태어나서 또 중년서부터는 청년 시기서부터 그 운을 잘 만나게 되면 청년 실업 가서 크게 성공을 한다든가 또 사회의 저명 인사가 된다든가 그런 의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운명 자체에서는 어떤 꼭 무엇이 명이 좋아야 된다,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런 쪽의 의미가 아니고 이 명은 명과 운이 조화를 얼마만큼 잘 이루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꽃이 피울 수도 있고 꽃이 질 수도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습니다.
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명리학 책에 보면 이 사회 저명인사 사주들이 더러 많이 나오는데, 전에 뭐 유명한 야당에 뭐 크게 이름을 내셨던 게 아니고, 국회의장도 지내셨고, 또 사회에 뭐이 사람 이름 석자 되면 뭐다 아시는 사주지만은 그분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분 사주는 1896년도 12월 20일 지시생인데, 이분 사주의 운명을 풀어본다면 상당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분 사주를 풀어보면, 자,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고, 이 자체에서는 토가 하나, 둘, 세 개가 있고, 금이 네 개가 있다 보니 사주가 아주 극도로 강한 사주다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성격 자체가 이렇게 너무 왕성해 버리면은 어느 일편으로 치솟기 때문에, 물론 운을 잘 만나게 되면 중화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큰 인격이 되겠지만, 운을 못 만났을 때는 그 성격으로 인해서 인생이 좌멸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태어난 일이 보통 경진일에 태어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성격 자체가 아주 강한 괴간격이 돼서 뭐 군인이라든가 경찰이 된다든가 그런 의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사주는 경진일주에 경진시에 태어나서 개각격 자체가 아주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에 풀이를 해본다면,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, 겨울에 한습지기에 금의 기운을 갖고 나와 있는데, 사주 전반적으로 지기에서 다 이렇게 금수가 왕성 때문에 금이 얼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금이 얼어있을 때는 불을 만나야만이 이 사주 자체가 금이 단련되어서 그릇이 될수 있는 이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금에서 가장 소중한 용심은 뭐냐면, 연에 있는 이 병화라는 불이 아주 소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병화는 화극금으로 인해서 이 병화는 관이라 그러는데, 이것이 벼슬관자를 쓰는 관의 의미가 되다 보니 뭐 공직에 나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런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경금이 축월에 태어나고 지지에서 토생금, 토생금하고 금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다 보니까 이 사주는 극도로 강한데, 이렇게 불이 잘이 금을 조우를 시킨다면 이 사주는 큰 운명가가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의 운로를 본다면, 자체 지금 이 사주에서는 화가 용신이 되다 보니 모군이라든가 화운을 만났을 때 천창일로로 이 사주는 발복을 하게 되는데, 대운이 그만 목화운으로 잘 만나다 보니 이 사주에서는 예, 나라의 큰 기둥이 한때는 될수 있었던 운명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가 이 목생화, 목생화 대운에서 다이 목화운에 이렇게 좋은 의미를 받고 있으니까, 불이 치솟고 있으니까 이 금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서 조우를 해서 이 사주에서 아주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었는데, 나중에 이 무신 대운에 와서 금이 왕성해지고 병화라는 자체가 신금을 만나면 불이 꺼지는 이치가 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운명이 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명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기운의 의미를 살펴서 이 운과, 그래서 운명이라 그런 이치가 뭐냐면, 명과 운이 잘 조화가 될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지만, 명과 운이 맞지 않았을 때는 이 무신대운 같아서는 이 사람 생각 자체가 이 용신이 설기당하고 그거는 이치에 걸리다 보니, 생각 자체가 흐려져 버렸을 때는 보편적으로 평상시 안 하던 생각을 한다든가, 또 무리한 욕심을 부린다든가 해서 나라에 폐를 끼치는 그런 운명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
환습지기에서 운이 만났을 때는 이 사람 운명은 다 대화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병화가 이 남방 하운에서 아주 빛을 내다보니 아주 큰 그릇이 될 수 있었고, 초년에는 인계 목은 여름 수운이 왔을 때는 불이 암만 해도 약으니까 지지에서 목이 있어서 그래도 꺼지지는 않고, 수운 쪽에서 운이 차가운 목이 와서 불이 좀 약하기 때문에 크게 발복을 못해도 이 갑진을사 이렇게 20-30년 운에서 이 사람은 아주 이름을 냈던 우리나라의 저명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과 운의 차이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이런 사주를 보더라도 어떤 글씨가 어떤 운을 만났을 때 큰 인물이 되는 것이고, 또 이 자체에서 그릇이 타고난 그릇이 되게 강성은이 큰 그릇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일꾼이 되는 것이죠. 예를 들어 그릇이 적게 나오게 된다면은 관을 용신을 쓰더라도 보통 말단에 뭐 9급직이란가 7급직이 앉아있다든가 하지만은 이렇게 큰 그릇으로 용신마저 뿌리가 튼튼해가지고 대운을 만나게 된다면은 뭐 국회의장도 해먹을 수 있고 뭐 크게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, 심지어 더 물론 대통령이라는 직업 직책은 하늘에서 내려준 뭐 그런 기운이지만은 장관급 정도는 해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운명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 운명을 풀어보더라도 결코 이 시기와 그 흐름에 따라서 자체 운명이 진퇴가 나타나는 것이지, 사람이 꼭 자기 욕심만 부린다 해서 뭐 아무 때나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. 그렇게 사주 풀이를 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운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모든 사람이 다 부귀영화를 꿈꾸고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이렇게 운명과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시련이 밀려오는 것이고, 또 시련이 오므로 해서 그 사람이 또 시련을 발판으로 삼아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, 항상 그 사람 자체에서도 이 운명이 10년 주기로 이렇게 대운이 변해가듯이 세상 이치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, 어려서 물론 학창시절을 거쳐야 되고 또 사회에 나와서 뭐 남자라면 군인 생활을 마쳐야 되고 또 사회에 또 초년병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, 그런 다음에서야 그 사람의 지위가 견고해지고 난 다음에 뭐 청년 실업가가 될 수도 있고, 또 나중에는 사회 실업가, 또 더 나아가서는 정치세계에 나가서 발을 디딜 수 있고, 그런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곧 운명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주를 풀어보더라도 질서정연하게 뭔가 명과 이렇게 운에서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은 사회에 한층 빛을 내게 되고, 명과 운에서 예를 들어 이 사주에서 계속 금수운으로 돌아와 버렸다면 이 불이 꺼져 버리기 때문에 일찍 타개할 수도 있고, 또 일찍 운명 자체 변화가 엄청난 시련을 몰고 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 용신을 분석하고 대운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운이 좋았을 때는 백사가 잘 형통하지만은 또 그 운이 불이 이렇게 약해져 보는 운에서는 심지어 저승사자가 와서 운명 자체를 이렇게 수거해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사주를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팔자의 우리가 의미를 너무 또 그 속에 파고들어서도 아니 되는 이유는 뭐냐면, 운명을 100으로 보통적으로 우리가 100이라는 수치로 봤을 때, 자, 사주가 운명 전체를 100이라는 숫자를 좌지우지는 하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태어난 날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인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유인력이라 그러는데, 어떤 예를 들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그 사업 쪽에서 유인력이 와서 나를 이끌어 나가서 사업가로 만들어준다든가, 내가 벼슬을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하나의 뭐 재계라든가 전계에서 그런 인연이 와서 벼슬 쪽으로 인연을 끌어간다든가, 또 내가 예술가로 나오고 싶다면 그 예술 쪽에 가게끔 인연을 집어낸다든가, 그것이 하나의 유인력이라 그러는데,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을 때 사주 자체는 결코 몇 프로냐면은 40%에 불과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40%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생의 중추라고 볼 수가 있겠죠. 40 자체가 운명이 안 좋아버리면 예를 들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지만 40%의 운명을 기본을 깔고 있다면 그 나머지의 변화가 약간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
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주가 40%라고 쳤을 때 여기에 후천운으로 우리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노력이라는 것을 30%를 끌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자기 운명이 설령 극빈하게 타고났지만 노력을 30%를 다 한다면은 그 가난에 벗어날 수가 있고, 소부는 재근이라 그랬습니다. 대부는 재천이라 그러고,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적은 부자는 근면성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운명은 약하더라도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은 그 가난을 구제할 수 있지만, 운명 또한 40%의 의미가 안 좋게 떨어졌고 노력마저도 30%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주 극도로 빈천해지고 심지어는 병까지 얻어서 건강 상태를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치 되듯이, 이렇게 사주가 설령 약을